네, 안녕하세요. 이해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남아공에서 이제 조벅에서 어떻게 여행할지를 어제 저녁에 다 세워놨는데, 막상 여기 호텔 리셉션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새로운 모험, 도전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로즈뱅크에 가서 티켓을 사고 그렇게 타야 된다고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던데, 물어보니까 여기 정류장에 가서 기다린 다음에 버스에서 티켓을 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265랜드입니다. 1일 투어에. 지금 버스를 타러 가면서 좀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 시내 중심가 분위기는 거의 서울이에요. 네. 서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도시 외곽이거든요. 소웨토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얘기만 꺼내도 too much, dangerous 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거기는 조금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yeah, the bus. Thank you. 네, 티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골드리프 호텔 카지노에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웨토까지 볼줄 몰랐는데, 네, 소웨토 가는 버스가 이제 버스 시간까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얼른 둘러보고 소웨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음식만 먹고 나왔고요. 실내 분위기나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그냥 구경 삼아 거기도 이제 빠칭코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빠칭코? 네, 결국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건데 그런 분위기입니다.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고요.
get some food. You want to stay behind? Hakuna Matata. I will see you 2 hours later. That's how the tour operates. But you don't want to stay? You can also get to witness certain parts of Seoul. Nevertheless, you are looking at the biggest FIFA stadium today in the world. Yeah, we're gonna hop on. 네, 뒤에 보이는 건물이 남아공 월드컵 때 섰던 경기장이고요.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씩 내려서 설명해 주시고 이동 빠르게 한 부분이 소에토 버스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The biggest football stadium in the world, apart from American football stadiums, not out FIFA of course. Which is the most isolated country in the world? Africa. You say isolated country. Isolated country. North Korea. It's which one? North Korea. Shake my head. Your neighbors. Yeah, my neighbors. Saying I've never seen a North Korean in my life. Have you been there before? No, I never been there. You never been there. I can't go there. He won't be back. He won't be here. Yeah. It's a one-way trip. Yeah, right. I'm coming back. Yeah, right. What's wrong with those people? Okay. They had to live in dormitories, sleeping in a bedroom with concrete bunker beds that would be shared by 20, sometimes 30 to 40 people. They were municipal. Oh my gosh! 네, 소웨토의 상징인 올랜도 타워에 왔고요. 와. 여기서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씨의 생가에 왔습니다. 솔직히 여기 안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한테. 여기 보시면 이 한 거리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두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리예요. 투어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가이드분의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고 요하네스버그를 이제 빠르게 이제 구경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홉앤호프 투어를 이용해서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어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저는 아마 숙소 있는 쪽으로 돌아가서 사파리를 좀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 여행 예산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사파리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신에 오늘 그냥 한식당에 가서 삼겹살, 진짜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먹고 사파리 한 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저는 또 다시 이동을 합니다. 케이프 타운으로 갑니다. 한식당에 왔는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지금 안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삼겹살, 라면, 밥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이 별거 있나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보고 하면 그게 여행인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감동스러울까요? 한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인데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한국으로 가야 되나?